안녕하세요. 자작권TV의 자작권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아주 멋진 배터리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가 파워뱅크를 만들거나 이런 배터리팩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들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E1700, 18650 또는 14650이라는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런 R 모양의 이런 배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저도 파워뱅크를 되게 많이 만들었고, 대용량 파워뱅크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셀을 준비해서 배터리 뱅크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배터리 팩의 배터리고요. 용량도 아주 커서 누구나 쉽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배터리예요. 그동안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스폰 연결을 못 하셔서 못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보여드린 배터리는 스폰 연결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냐면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자, 이렇게 각형으로 생긴 리튬이온 배터리예요. 인산철 배터리 아닙니다. 각형으로 된 리튬이온 배터리고,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개당 용량이 100A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개를 3S1P로 연결을 한다면 이 배터리는 12.6V를 내는 파워뱅크의 100A 배터리 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18650이나 E1700으로 3S1P 배열로 만드는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 영상처럼 딱 세 개만 연결을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파워뱅크의 100A 용량이라는 파워뱅크 배터리 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배터리는 처음 보는 배터리예요. 아는 분이 그냥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배터리 팩을 오늘 만들어 볼 건데, 아직 이렇게 자작을 하는 공구가 많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멋진 배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배터리를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뭐 타카페에서도 뭐 가끔 판매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검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런 배터리가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또 사지도 못하는 거 왜 맨날 영상으로 약 올리냐라는 또 이런 답글은 달아주지 마시고요. 이런 대용량 배터리 팩을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S1P 배열로 100A 배터리 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1분이면 만듭니다. 헐, 그게 가능할까요? 보여드릴게요. 1분이면 배터리 팩이 완성이 되고, 물론 이 BMS를 연결하는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스폰 연결로 100A 배터리 팩을 연결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두 시간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1분에서 2분이면 가능한 모습을 제가 오늘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터리 팩 연결하는 모습, 또 BMS 연결하는 모습, 매번 보여드리는 3S1P 작업이지만 또 자주 보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팩 만들고 보호회로 연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케이스를 제작을 하든 하이박스를 이용을 하든 간에 또 100A 파워뱅크를 만들 예정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만들어서 잘 쓸 것 같아요.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이 세 개의 무게가 약 한 6k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저울로, 그냥 몸무게 재는 저울로 재봤는데 6kg가 나가더라고요. 6에서 7kg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만드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 18650이나 E1700으로 100A 배터리 팩을 만들어도 5에서 7kg 가까이는 나갈 것 같아요. 비슷한 무게예요. 하지만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다는 거, 자, 지금부터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는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배터리 팩은 3S1P 100A 용량이기 때문에 이 한 개의 용량이 100A예요 그래서 병렬로는 1P여서 그대로 100A 용량이 되고요. 직렬로는 3개의 직렬이 가기 때문에 12.6V가 나오는 겁니다. 4.2V, 4.2V, 4.2V 이런 식으로 12.6V의 100A 용량의 파워뱅크를 만들 거예요. 자, 먼저 배터리의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딘지 찾아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3.574라는 전압이 나오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그냥 3.573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전압이에요. 자, 딱 봐도 이쪽이 좀 이런 뭐 단자들도 있고 해서 이쪽이 플러스 같이 생겼는데 반대로 이쪽이 플러스입니다. 3.573 똑같은 전압 나오죠. 얘는 3.576, 살짝 높네요. 뭐 이 정도
차이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배터리 상태는 아주 좋은 걸로 보여지고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3S 1P 배열을 잡아야 됩니다. 이쪽이 플러스예요. 이렇게 플러스는 플러스 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 두겠습니다. 좀 알아보기 쉽게. 자, 그럼 하나씩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를 이렇게 놔요. 그래서 저는 이 플러스를 이제 B 플러스로 잡을 거예요. 우리가 회로에 연결하는 부분 B 플러스.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니까 B 플러스 아래 오는 단자 같은 경우는 이쪽은 B2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단자하고 이제 또 다른 배터리 플러스 단자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도 B2가 되는 거죠. B2. B 플러스 아래쪽에 연결되는 단자는 B2입니다. 그럼 B2를 먼저 연결을 해줄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이런 부스바. 부스바를 통해서 이렇게 부스바로 연결을 해주시고 볼트만 조여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뭐 꽉 조이진 않고 보호회로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쪽이 이제 B2가 됐습니다. 이쪽 단자가 B2. 그러면 B2에서 올라가서 또 E 마이너스 단자죠. 그러면 E 마이너스 단자는 또 다른 플러스 단자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쪽은 B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스바를 또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부스바를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이제 B1이 되는 거예요. B1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폰 연결로 12V를 내는 단자를 모두 연결한 거예요. 1분 걸렸나요? 1분도 안 걸린 것 같죠? 자, 전압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0.72라는 전압이 나오죠. 지금 이렇게 3셀 리튬이온 배터리 100A 배터리 팩을 완성을 시킨 겁니다. 이제 여기에 보호회로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정말 쉽죠? 그동안은 스폰 연결로 그 33개나 30개를 배열을 다 잡고 스폰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각형 배터리는 연결이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보호회로를 이쪽에 장착을 해주시고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나씩 B+, 또 B1, B2 이런 식으로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배터리들을 테이핑으로 조금 움직이지 않게 먼저 고정을 해주고 이 부스바 이런 너트 사이에 또 링 단자를 연결을 해서 우리는 이 보호회로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먼저 테이핑으로 좀 배터리를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를 필라멘트 테이프로 좀 단단하게 고정을 해 주었고요. 이제 이 보호회로를 연결을 해줄 건데 보호회로 같은 경우는 이런 작은 링 단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이제 이 보호회로에 각 단자에 들어가는 선 끝부분에 링 단자를 체결을 해서 그 다음 볼트 체결식으로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압착을 시켜 준 다음에 이 전선이 물리는 끝부분은 납땜으로 추가로 좀 더 튼튼하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단자의 납으로 포강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지지 않게 확실하게 연결을 해줬어요. 다음은 이 회로를 이쪽에 고정을 시켜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연결을 해줄게요. 회로는 이런 식으로 옆면에 부착을 시키겠습니다. 고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개의 전선만 연결을 하면 되는데 아까 아셨다시피 빨간색이 B+, B+에는 또 추가로 출력선은 나중에 상판 작업할 때 다시 달아줄 거고요. 일단은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보려고 지금 임시적으로 먼저 연결을 해줄 겁니다. B2가 되는 부분은 화이트네요. 화이트. B2는 화이트. 자, 아까 표시해 놓은 B+ 아래쪽에 연결된 단자 B2 화이트. 자, 다음은 B1은 이 오렌지색 B1, 검정은 B-죠. 자, B-. 이렇게 회로에 연결된 선은 연결을 했고요. 자, 이제 이 B-만 또 아까 B- 쪽에 연결을 해주고 회로의 B-는 이쪽 B- 연결을 해줘야 되고요. 일단 이 배터리의 선을 배터리 쪽에 연결을 하고 P-하고 이 P
P+가 되는 B+하고 P+는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 메인 배터리 선 플러스 선하고 P- 선하고 출력이 잘 나오는지만 확인하고 오늘은 배터리 팩 작업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상판 작업할 때 이쪽 배선을 이제 상판과 어떻게 연결을 할 건지 어떤 잭으로 연결을 할 건지 그 부분은 나중에 할 거고요. 회로에서 출력이 잘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지금 배터리 마이너스만 이쪽 B- 부분에 두꺼운 선으로 메인선이니까 두꺼운 선으로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 마이너스 쪽에 납땜으로 선을 연결을 해 줬고요. 그리고 이 선을 이 마이너스 배터리 마이너스에 다시 같이 고정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배터리 마이너스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 P마이너스 쪽하고 이쪽 배터리 플러스 쪽에서 전압이 나와주면 정상 연결이 된 겁니다. 배터리 전압부터 재야 되겠죠? B+, B마이너스 10.72가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P마이너스 과연 제대로 똑같이 나올까요? 어우, 10.72. 자, 회로에서는 똑같은 출력이 나오네요. 그래서 연결은 잘 됐습니다. 자, 일단은 배터리 팩은 완성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상판을 작업을 할 때 이쪽 P마이너스 쪽하고 이쪽 메인 배터리 선에서 두꺼운 선 두 개를 뽑아서 이렇게 상판 쪽으로 이제 메인 전원선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100A 배터리 팩이 완료된 상태예요. 이제 이쪽 이렇게 선도 좀 정리를 해주고 수축 튜브나 이렇게 절연 작업을 좀 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 밸런스 케이블을 연결을 해줄 거고요. 밸런스 케이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부분을 바로 체결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 P-에는 이렇게 납땜으로 연결을 해주고 또 플러스 부분 메인 전원선이 되는 부분이죠. B+, P+, 동시에 사용하는 이 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밸런스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서 같이 넣어 주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밸런스 케이블 플러스 단자죠. 플러스 단자를 같이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 주고 조여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꽉 조여 주었고요. 그러면 플러스 단자는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죠. 플러스 옆에 있는 두 번째는 B2로 가야 되겠죠. 이쪽 단자가 비어 있으니까 이쪽 단자에 연결을 해 줄게요. 세 번째 B1 B-. 자, 이렇게 B-까지 다 연결을 했습니다. 밸런스 케이블도 연결이 됐고 회로도 연결이 됐고 또 그리고 출력 측 이렇게 메인 전원 단자도 연결이 완료가 됐어요. 자, 이제 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선이 좀 꼬이지만 않도록 배선 정리를 해줬고요. 이제 이 위쪽을 절연 작업을 해줄 거예요. 리튬이온을 이용한 각형 리튬이온 배터리로 3S1P 100A 배터리 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정말 사이즈가 이렇게 한 손으로 들 정도로 무게는 6kg 정도 나가고요. 사이즈가 정말 아담해요. 그래서 100A 용량으로는 정말 이 정도 각형 배터리로 만들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리튬이온 그냥 R 배터리와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용량의 사이즈는 살짝 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만드는 방법이 너무 쉽다 보니까 보호회로만 연결할 줄 아시면 누구나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축 튜브까지 씌워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 회로가 이쪽으로 나와서 조금 이쪽은 또 절연을 좀 해줘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멋진 작고 가벼운 100A 리튬이온 배터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앞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 약간 소형 파워뱅크를 만들어서 제가 앞으로 캠핑이나 또는 야외 활동 시 사용할 예정이고요. 조만간 상판 구성을 해서 상판 조립하는 모습
또 함께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